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도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 959페이지입니다.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 다음에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흐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대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뜨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1장 9절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비교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솔로몬 당시에 이집트에서 좋은 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비교할 때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준마에 준수하고 멋이 있는 그 말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성도하고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얼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비유할 때 성도는 양으로 비유하죠. 그 이제 성도를 비둘기로 비유하는 것도 얼른 잘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이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준마로 비교했을까?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비교했을까? 그런데 말에게 있는 특별한 특징들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짐승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우리를 위한 일종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성경도 거울이고 이 우주 만물도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자주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하게 그리고 넓게 보면은 성경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확실한 거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울 중에는 조그만한 송거울도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 사람은 송거울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은 거울은 거울이 돼 큰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옛날에 가봤는데요. 제주도에 가보니까 블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록 거울 앞에 서면은 얼굴이 크게 보이죠? 오목 거울 앞에 서면은 아주 홀쭉하게 보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책은 어떤 것을 비추는 거울일 때 그 상을 정확히 비춰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중에서 우리 각자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9절과 그 욥기 3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의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시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마에 비유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개요를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 왕의 그 병거의 준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있는 많은 말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말입니다. 바로 왕의 병거의 병거를 끄는 그 준수한 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많은 말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솔로몬이 왕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특별히 술람비 여인을 자기 사랑하는 대상자로 삼은 겁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얘기했죠. 준마라고 하는 것은 준수한 말이고 매력이 있고 멋이 있는 사람 눈에 특별하게 띄는 그런 종류의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는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경에 특별히 그 에스겔 그 욥기 39장에는 특별히 말에 좋은 점만 부각을 시켰는데 그 말은 힘이 있는 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늠름하고 메뚜기처럼 잘 뛰는 용맹하고 두려움을 비웃는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장관의 호령을 듣고서 전쟁터에 달려나가는 그 죽음을 불사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되려면은 이 말은 많은 훈련을 받은 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의 병거를 끌 수 있는 말은 훈련을 많이 받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병거를 끌려면은 새끼 말은 안 되죠. 이 성장한 말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이끌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길이 잘 들여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 아니죠. 야생마가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길이 잘 들여져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니까 병거를 끄는 말이니까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이집트의 그 벽화에도 보면은 바로 왕의 병거를 끌 때는 여러 마리 동시에 같이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화를 잘 이루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할 줄 아는 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한 무리가 되어서 동일한 보조로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혼자만 특별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바로왕의 병거를 몰 때 서로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보조를 잘 맞춰야만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니까 병거에 묶여있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이 자유다 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떤 법에 제한되어 있고 묶여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을지라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니까 병거가 달릴 수 있는 말은 기본적으로 대로입니다.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주님이 앞서가셨고 그 뒤에 사도들이 따라갔고 앞서간 성도들이 갔기 때문에 미리 닦여져 있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 말이 말 안 들으면은 책적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에게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말을 힘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의 뒷발에 힘줄만 끊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그런 확실한 길을 마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문제를 한번 성경을 가지고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렇게 말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니까 이집트에 있는 많은 말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이 되고
골라져서 그 택해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영광이죠. 솔로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주님의 신부로 피택이 됐다고 하는 그것만큼 큰 영광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성경책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하루에 7번씩 사리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 특별하게 선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자, 신라시대에 태어나서 뭐 될 뻔했습니까? 한국에 태어나기 잘했죠. 구원받으면 그거 알거든요. 구원받으면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는 것이 택함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은 정말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는 사람,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적으니라. 소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329페이지입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심 받았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겠다.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영혼 속에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모범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우상에서 구별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을 때 너희들은 신앙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걸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가 되는 것은 특별한 그 영광이고 그건 특별하게 선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원받았다는 것에 제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 말의 기본적인 특징이 준마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준마 아주 준수하고 잘 달리고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는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늠름하고 그 매력이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그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가 나아갈 때 사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장할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 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된 종교가들, 거듭나지 못한 그런 가짜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귀중의 여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 행치 않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리는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에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은총을 입고 사람 앞에는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 말은 인자와 진리를 가장 가까이 하는 거죠. 그걸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으리라. 사람도 귀히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렇게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잠을 못 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특별히 귀중의 여김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 14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왕의 준마는 눈에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묻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외모가 초라해도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뭔가 그 끄는 힘 같은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외모는 아주 훌륭해도 아주 내적으로 아주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초라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뭔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 눈에 띄도록 되어 있고 사람을 어떤 끄는 힘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 왕은 이 왕의 준마는 사람 눈에 띄도록 하는 그런 힘 같은 것이 있고 매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적으로 말고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은 금방 되죠. 여자분들은 뭐 한 2, 30분이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아주 예쁘게 꾸밀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일생 동안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속사람을. 그 단장하게 되면은 풍기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 갖게 된 것이 저를 인도한 친구 어머니를 봤는데요. 아, 그 속에 누가 다른 분이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구원이라면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쏠리더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은 이제 그 사람을 어떤 끄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못 가지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 저 욥기 39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말에 하나님께서 말의 좋은 특징을 쭉 말씀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과 한번 관련시켜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에게는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만드실 때 원래 힘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에게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육신적인 떡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떡도 먹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먹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보다 배나 훨씬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문 빗장은 녹과 철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인데 그 덕이 영어로 말하면 원래 버추라는 말 자체가 원래 힘이거든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힘찬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활력과 힘 같은 것이 있거든요. 활달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능력이 반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5절 신명기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특별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한 장 앞에 보시겠습니다. 그
33장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우리 전도인실에서 이거 가지고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제 솔교에 있다가 나가는 걸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냥 교회당에 남아있는 걸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은 있는 것도 축복이고 나가는 것도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2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편 11절 82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이 말이 우리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붙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날마다 진물 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물 져주시고 동시에 힘도 주시는 겁니다. 시편 68편에 19절 같이 읽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68편 19절과 35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1년 받으라고 안 돼 있죠. 한 달 받으라고도 안 돼 있고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근데 이 말을 묵상해보면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면서 또 하나님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게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잠언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계속 먹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불의라고 하는 떡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강포의 술을 마시나니. 술 마시는 것은 즐겁게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강포한 포악한 일을 하는 것을 즐기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술 먹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꼭 반대란 말이 맞습니다. 이제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술 취해야지 한다고 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자석에 가서 술을 홀짝홀짝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취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려면은 성령이 계신 곳에 가서 같이 더불어 마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같이 마시는 겁니다. 자, 개 모임에 아무리 참여해도 마음이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에 꼬박꼬박 참석해도 이 내면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 생활 꼬박꼬박 참석해도 회사에 꼬박 참여해도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근데 참 신비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술 있는 곳에 안 가서 술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안 계신 곳에 가서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니까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에게는 특별히 좋은 것을 먹일 거 아니에요. 탐나도록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전한 말씀의 저것을 먹이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자, 욥기 39장 19절에 마리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을 보면은 이 흩날리는 갈기가 멋이 있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 당나귀는 그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초라하게 보이는데 말은 보면 좀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목에 흩날리는 갈기와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아주 늠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 보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 했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말 보면 참 말이 아주 강건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위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한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에게 피해 도망왔을 때지 않습니까? 물 달라 그러니까 좋은 우유 대접해주고 어떻게 죽인 줄 아시죠? 참 그거 보면 너무 용감해요. 그 시스라는 그 장수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인 줄 아시죠? 곤이 잠들고 있는 장수 말뚝을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살짝에다가 박아주고 죽였습니다. 참 너무 끔찍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을 빌어서 죽이신 겁니다. 그거 너무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수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말을 보면 좀 배울 것이 있어요. 그 힘이 있고 늠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남자답게 강건한 여자들도 이제 그런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20절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참 말 잘 뛰죠. 말은 뛰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만드실 때는 교통수단으로 또 전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은 느릿느릿 걷기만 하는 말은 이건 자격 미달입니다. 말은 뛰도록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고기 중에도 정한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정하다 그랬습니다.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적이니까요.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매진하는, 그래서 말에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처럼 잘 뛰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뛰게 만들었거든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참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다른 박지를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옆에도 경마장이 있는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면 저거 보고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말이 목표 향해 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저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달려가면은 그러면은 많은 위험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앞뒤 좌우를 볼 시간이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다면 내가 왜 사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아주 그걸 분명히 생각하고 분명히 알고 푯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이 방향을 잡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말씀을 뒤로 하고서 마음대로 달려가면 그건 엉뚱한 대로 달려가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말씀을 밝혀서 어떤 길을 가야만 상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영광 받을 수 있는 길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달려가야만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려 함이니라. 3장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때는 이 글을 쓸 때는 받을 상이 많았지만은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목표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거 보면 이게 정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25절 274페이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밀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치과에 한번 친구들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걸어놨는데 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딱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치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이를 고치려고도 외국 가서 그렇게 오래도록 공부해가지고 고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냐? 나는 뭐 하고 있냐? 그거 보고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상에 그 일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도 그 많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슨 수고하느냐?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끄럽다라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른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 생활만은 손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매년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 박질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 배우라 그 말입니다. 1등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걸 보고서 배우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기 위해 저렇게 수고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거니까 신앙의 다람박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만드실 때는 달리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항상 달리는 건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다람박질하는 속에서 보면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뛰어넘어야 될 것도 있고 어느 때는 또 멀리 뛰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느 때는 또 오랫동안 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앞에 큰 장애물이 놓이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구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멀리까지 뛰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아주 오랫동안 달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전도지표 할 때 아주 어떤 사람은 몇 주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오래 달린다고 할 수도 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간이 굉장히 이제 긴 사람도 있습니다. 짧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은 달려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심 받은 것이 기본적으로 달리도 목표를 향해 달리도록 일단 지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욥기 39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비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전쟁할 때 호랑이 타고 하지 않습니다. 말 타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에게는 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는다 그랬죠? 그 말이 두려움을 비웃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고 환난과 역경과 사람의 비방과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두려움을 비웃는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그 두려움을 비웃을 수 있는 비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미움, 환난, 역경 그런 것은 이미 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내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말은 전쟁하기 위해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말은 두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속에서 두려운 상황이 많이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울자리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두려움을 비웃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27절
319페이지입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때 대적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귀가 대적자들을 움직여서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비방하고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고 대적하는 자는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도 복음 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위협도 하고 그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사람들이든 비방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된다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혜라는 건 필요하죠. 이사야 5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51장 7절 7절에 의의를 아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를 압니다.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공고죠. 자, 의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사람의 비방,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사는 속에서 비방받는 것은 그건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어차피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어차피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되고 어차피 죄와 싸워야 되고 환난과 역경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말에게 왜 하나님께서 담력이라는 걸 부여하셨냐면은 말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부여해 주셨냐면은 우리는 전쟁을 위해 부르심 받았거든요.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속에서 험악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게 만들고 어떤 영적인 싸움터에 갖다 놓기 때문에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주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칼을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웠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죽음의 위험입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에서 죽음 공포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참 겁이 많았습니다. 지금 사실 성도들 앞에서는 참 겁나지만요. 사실 이게 제일 겁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제일 겁나는 자리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언제 죽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산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순교라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게 하나님께서 담력을 부여하시고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게 하는 이 기질을 부여하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기꺼이 통과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칼을 당할지라도 안 물러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면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는 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렇지. 죽는 게 주님 뜻인 것이 확실하면 죽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환난도 오죠. 환난이나 곤고 속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곤란하고 괴로운 일을 그 속에 병이 들어 있는 겁니다. 병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의 기본적인 특징처럼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는데 어떤 남편이 구원받은 아내를 만만하게 봤다가 아주 혼납니다. 그냥 한번 그냥 건드리면은 그냥 기가 팍 죽을 줄 알았는데 아이 구원받은 것은 이건 절대 물러나지 않거든요. 그 나중에는 포기하고 남편까지 구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품 팔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팔을 수 없거든요.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랬는데요. 팔아먹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만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그 세상 사람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가 치는 시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는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몸을 갈라주겠다 그러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나보고 순교하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순교 말고 뭐 총 쏴 죽이겠다는 건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살가죽 뺏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 화형시키는 거, 그거 생각만 해도 내가 그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은 했는데, 일단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을 때 목 잘려 죽게 했죠. 참송에 당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주장하고 베어 죽고, 스테반은 돌로 침을 당해 죽고, 두마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죽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이제 죽는 걸 허락하실 텐데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특징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죠.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이것이 참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고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그렇게 해도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는 것은 주님 보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다치기도 하고 너희 산업도 빼앗겼다고 되죠. 재산권을 다 박탈당하고 거리에 내앉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죽음은 곧장 천국 직행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도와줄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말이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보면은 삼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삼바는 녹두밭에 버티고 서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큰 구원을 이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백성들이 다 도망갈 때 삼바는 자기 위치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려다니는 겨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겨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상록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정확히 서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위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위치에 버티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러가는 것은 물러앉고 주저앉는 것은 주님 볼 때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장관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9장에 23절에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 울며 멀리에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래서 이 말에게는 말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오로지 나팔 소리입니다. 장관의 호령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가지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그 나팔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장 1절에 21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행진할 것이고 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이제 진행될 때 이 나팔 소리에 따라 가지고 나팔을 그냥 부느냐 이제 울려 부느냐 이렇게 두 하고 부는가 하고 이게 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이게 울려 부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불죠? 뚜두뚜 하는가요? 그 울려 부는 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말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거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이 물러가라고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러가지 말라고 해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가란 말은 안 했거든요. 지금이 와서도 이집트에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 복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집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9절에 그래서 이 말의 좋은 특징을 바로의 병거에 준 말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힘이 있는 말이고 그거 늠름한 말이고 메뚜기처럼 잘 뛰는 말이고 용맹이 있고 두려움을 비웃고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장관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것 따라 반응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가서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되려면은 이건 훈련을 많이 거치고 훈련을 많이 받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군대에 입대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기도 한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 한 번 본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연습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피아노 잘 치려 하면은 수 없는 세월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체조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건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연습도 해야 되고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바로 왕의 병거에 준바가 되려면 처음부터 준바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많은 훈련과 역경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연단시키고 풀무로 금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연단시키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의 병거의 종마는 성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누구든지 어리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지나가면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부모가 일을 맡기는 겁니다. 갓 태어나서 은금은 기는 애기에게는요 심부름도 못 시킵니다. 근데 아기가 자라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심부름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받들도 나중에는 시키고 그것처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맡기고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빨리 성장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빨리 성장하는 것이 없어요. 밥을 오늘 한 끼 아주 많이 먹었는데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금방 못 자라거든요. 말씀 한번 열심히 들었다고 해서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이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 데는 세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 작은 말이 성장한 말이 되는데도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꼴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지구가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아름답게 바뀐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꾸준히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말대로 저녁은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침은 좋은 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도 주시고 평탄도 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조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말씀과 고난 이런 것이 주어지면은 그 속에서 조금 조금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이제 예를 들어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냥 밥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10년 지났으면은 예를 들면 10년 지났으면 구원받고 처음인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많이 깨어져 있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장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술람미인을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이 야생마 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병거에 준마니까 길이 잘 들어져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무지한 말이 아니죠. 야생마가 아닙니다. 길이 잘 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야성적인 것이 있거든요. 이 아담에게 속한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냥 가정생활하는 속에서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를 한바탕 그냥 한번 접어버리고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회사생활하면서 그냥 상사에게 막 욕을 얻어먹으면요 그냥 회사 그냥 집어치우고 한번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하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보다 더 고단수인 라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요. 그 야곱이 그 자기 장격이 다 죽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 받은 겁니다. 순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것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이제 길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병거에 준마니까 병거는 혼자 끄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 생각은 없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분명히 한 무리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가 잘 되면은 주님과 교제 잘 되는 사람과 같이 교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느냐. 말이 병거가 왕을 모시고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를 잘 맞춰가지고 잘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보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고린도 성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똑같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디도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 일꾼들도 같이 연합해서 같은 보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고하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안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행한적이라고 돼 있죠.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행한적이라고 돼 있죠. 그 안행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5절부터 7절까지 힘쓰라 그랬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은 확실한데 덕이 없어가지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지 않아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도 덕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믿음 다음에 덕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 그걸 힘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참 덕스러워 보입니다. 뭘 물으면 하나도 몰라. 덕스러운데 하나도 몰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엉뚱한 교리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덕의 지식을 그랬잖아요. 지식의 절제를. 어떤 사람은 많이 알거든요. 많이 하는데 넘어져. 왜냐하면은 많이는 아는데 아는 만큼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말과 행동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인내, 절제의 인내를.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잘 견뎠습니다. 근데 6년째 그냥 잘못해버렸어. 그 인내가 계속 안 되지 않습니까? 인내를. 어떤 사람은 참고 견디는 건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통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형제 우애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불신자를 향한 사랑까지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면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절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혼자 끄는 말이 아니고 바로의 병거의 준바인 것처럼 조화를 잘 이루는 말이거든요. 이 신앙생활 하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라고 되죠, 돌. 그리스도인들은 벽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라고 해도 안 돼요. 다 틀립니다. 산 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포악하게 보인다든가 싸납게 보인다든가 그리고 아주 교만해 보인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 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혼의 기초가 용서지요.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한 눈 감으라 그러죠.
한 눈 딱 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기본도 용서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요, 막 문제가 많으니까 법대로 합시다 하니까 한 사람 얘기하기를, 법대로 하면은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교회 생활은 용서에 기초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 생활의 기초가 용서거든요.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의 기초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 그랬죠. 바로의 병거에 준마니까 메어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잘못 생각하기를 구원받으면 자유다. 물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바로 왕의 병거에 준마는 묶여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신랑의 법에 매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에 매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다. 내 편리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죄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있거든요. 성경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30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자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오기 싫을 때는 안 나와도 된다. 나오는 건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매 주일을 첫날 모였다고 되어 있죠. 그게 몇 자가 안 들어있으면 좋은데 몇 자가 들어있습니다. 매 주일을 첫날이거든요. 매 주일입니다. 매 주일. 주일날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거든요. 모이기 힘쓰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모임에 나오기 원치 않아도 그걸 굴복시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줄 것이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자유니까 내 편리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겠습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다가 아니죠.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안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랬죠.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 율법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정생활 어떻게 하라, 직장생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마음대로 날뛰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말인 겁니다. 내 편리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병거에 준마니까 여러 마리 묶여서 달려갈 때는 막 산으로 막 휘젓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는 길로 다니는 겁니다. 길로. 여럿이 묶여가지고 같이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이 말은 같이 묶여가지고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앞서가신 주님의 그 길을 뒤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무리가 돼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해놓은 그 코스가 있는데 그 길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새롭게 길을 개척해 가려고 하는 것은 닦아놓은 길이 아닌 곁길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아모스 6장이 말하기를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리는 교과 똑같아 그랬습니다. 바위 위에서 말이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이 말이 말을 안 들으면은 말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시죠? 말의 등에는 책지교 그랬잖아요. 책지교. 구원받은 사람이 말 안 들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적절하게 책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죄를 지을 때는 막대기, 더 큰 죄를 지을 때는 책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쇠몽둥이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철장으로 깨뜨린다 그래요. 철장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철장인 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말에게 책찍 때리는 게 목적이 뭐예요? 잘 되라고 때리는 겁니다. 책찍 때리는 것은 죽이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건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게서 가장 큰 약점이 힘이 약한 사람도 말에 뒷발을 치면요. 칼로 치면은 말 꼼짝 못 합니다. 힘줄 끊어지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이제 그게 말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말의 앞을 공격하지 아니해도 뒷발에 힘줄만 끊으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비결이 뭔지를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6절에 337페이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11장 여호수아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인하여 이스라엘 앞에 붙여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제가 한번 책에 찾아보니까 말의 뒷발의 힘줄이 딱 끊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말의 생명은 끝나는 거랍니다. 이게 뒷발 힘줄 끊으면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이게 말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 말을 다시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주님께서 이 말에게 약점이지 않습니까? 약점. 약점이 앞에서 공격 안 해도 뒤에서 힘줄만 딱 끊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에게 힘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을 못 쓰게 하는 근원주가 있거든요. 말에게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그때부터 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결정적인 데가 있거든요. 삼손은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죠. 머리털이 잘리니까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힘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의 뒷발에 힘줄 끊으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살지 못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제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 말씀을 잘 전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딱 끊어져서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의 뿌리를 내리되 뿌리를 깊게 내리야 됩니다. 깊게 그리고 넓게.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린 그 나무를 보면요, 양분을 곳곳 찾아 먹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끼리끼리 교제하면요, 양분을 일부러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거든요. 교제를 넓게, 넓게. 그래서 뿌리를 내릴 때 아주 깊게 내리고 뿌리를 넓게, 넓게. 여러 부류의 사람하고 항상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신앙이 튼튼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음녀를 주님께서 왜 안 좋게 얘기하느냐면요, 발이 집에 물지 않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7장에 보세요. 잠언 7장 잠언 7장 11절 12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계집은 음녀인데요, 떠들며 깨닫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떠드는 거는 다르죠. 막 장식을 떠드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다라는 말대로, 나팔 소리가 분명한 것처럼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떠든다 그랬죠. 완패하다는 것은 완고하고 피역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 음녀니까 발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집을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만족 못하는 겁니다. 만족 못하고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구원받은 사람은 발이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교회는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머무를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딴 데 끼우기도 하고 이것은 주님 볼 때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고 이 교회에 연결을 시켜 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마리에게서 가장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뒷발이 힘줄 끊어지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이 힘 못 쓰려면 간단합니다. 네. 교제에 딱 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이 아가서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앞에 빨리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왜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잘 통과하면은 나중에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참 그 감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혹시 나가게 되면 바닷가에 모래를 보면은요, 모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것도 참 힘이 막창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보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참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주님 품에 연결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그 모든 것이 정말 모래 숫자보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날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숫자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는 계속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위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천국 들어가면 정말 만족시켜 주실 텐데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상태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영원한 위로가 있고 영원한 안전이 있고 영원히 왕노릇하고 영원히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숫자가 모래 알갱이보다 많다. 사실 우리가 이 자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만든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라고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가 이건 병거의 준마이기 때문에 이 같이 끄는 말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대집회가 있는데요. 그 집회가 있을 때 구원받은 무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수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매여있기 때문에 서울교회에서 대집회가 있을 때 같이 연결돼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같이 수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다음번에 10월달 집회할 때 대집회할 때 그때는 정말 힘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것도 믿고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보조를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저께 우리 저는 임원 모임을 했습니다. 그 임원 모임에서 오늘 10월 15일부터 있는 그 대전도 집회를 우리 참 우리 교회당 진 이후에 최대 역사를 한번 주님께서 나타내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11시에 우리 교회 전체가
각자 있는 곳에서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억하시고 11시에 이제 기도를 하셔가지고 10월 15일부터 우선 각자 자기가 그 한 주 동안 대전도 집회에 꼭 참여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과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회에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월 15일 날 시작할 때까지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온 교회가 다 기도하는데 어디가 있더라도 나만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 크게 나타나시도록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주 수요일부터는 7시 반에 이제 집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모여서 약 7,8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제 15일까지는 아무 집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추석절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 이 교회에 참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결안을 했으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